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뭐 형 뭐 저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저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중요 좋습니다. 뭐 다 아시는 네, 거고. 자 그러면. 네. 먼저 법조인 김광삼 변호사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 중립성과 관련해 이제 MB 정부 때 윤석열 총장이 쿨했다. 네. 뭐 신세대가 쓰는 말 표현인 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그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이제 검찰 수사에 좀 많이 관여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 정권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때는 또 다른 수사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경향이 많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윤석열 총장 생각은 네, 좀 다른 거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사실은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명박 정부 때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경험했던 수사, 관련했던 수사와 거기에 대한 이제 소회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을 하고, 예. 또 특수부장을 할 때가 말기였거든요. 예. 네. 근데 말기일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이상득.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측근들의 어떤 비리 수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부의 관여가 별로 없었다. 거의 없었다. 네. 터치를 안 했더니 쿨했다는 표현은 뭐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긍정적인 네. 표현.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맡았던 사건, 그 사건에 지금 한정해서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그 다음에 현 정부 때의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저 발언 자체가 논란이 없었을 텐데, 거기서 이철 의원이 딱 그 답변을 끊었기 때문에 저거 한 가지만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거죠. 네. 네. 결국 이 말이 논란이 된 건 사실인데요.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도 있었고요. 최 교수님 그래도 네. 쿨했다 이런 표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 한 거죠. 뭐 어떤 의도에서 지금 김광석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선의로 받아준다고 하면 뭐 네. 본인이 경험한 일만 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이명박 정부의 전체적인 검찰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본인이 경험한 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검사 개인으로서 하는 얘기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친형 비리에 대해서는 뭐 워낙 혐의가 명확했기 때문에 거기에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과 뇌물수수 문제도 너무 과도한 수사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고 광우병 보도 PD수첩 관련해서 무죄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정현주 KBS 사장 배임 명의의 혐의로 몰아내려고 사장을 몰아내려고 그때 그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무죄에 나왔어요. 대법원 가서. 네. 그런데 복직도 못했죠. 결국은. 그게 3년이나 끄는 바람에.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한 이명박 정부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검찰이 중립을 지키고 쿨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경험한 일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그건 뭐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나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잘못 오해하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이 정말 중립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얘기가 안 되는 바람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뜩이나 조국 전 장관의 수사 때문에 여당이랑 약간 좀 이렇게 트러블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윤 총장의 이런 발언이 여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날이죠. 어제. 그러니까 이 발언이 그제 있었는데 대검이 부랴부랴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지금 대검 같은 경우도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발언 자체가 이제 왜곡돼서 가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이 윤석열 총장도 이 정부 들어서서 사실 검찰에 대한 간섭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말이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해가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검도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입장을 따로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혹시 들어요. 왜냐면 윤 총장이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전체를 평가, 뭐 이명박 정부 때 윤석열 총장이 검찰 총장 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가 있었고 2010년도에 중수부 1과장을 옵니다.
2011년도에 이제 특수부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하고는 직접적으로 사실은 전반기에 이제 광우병 사태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그 아까 열거했던 그런 이제 그 검찰 수사가 있었지만 말기로 들으면서 결국 이제 권력형 비리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측근들을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뭐 네. 이상득, 박영준, 뭐 최시중 등등 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뭐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여권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검찰에 충분한 중립성을 줬다라면 굳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감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제 대검 측은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더 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철희 의원이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답변이 안 나오니까 중간에 말을 끊어서 더 질문을 못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검에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도 당황했죠, 당연히. 왜냐면 세계 정부를 질문이 이래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부의 검찰의 활동 전체를 물어본 거잖아요. 개인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런데 답변이 저렇게 나오니까 이철희 의원 입장에서는 저런 답변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황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그건 개인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말을 끊고 계속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지금 뭐 대검에서 해명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말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다른 문제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쿨하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여당 의원이 말을 끊는데 또 이어서 하는 것도 좀 국감에서 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왜냐하면 저런 말이 나중에 어떤 논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본인이 발언기를 얻어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계속 후폭풍이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네. 현재 여당 측이나 아니면 이제 여권 진영에서는 뭐 이명박 정부가 그러면 쿨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본인의 진심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 총장의 이 하루 늦은 정무 감각이라고 봐야 될까요? 윤 총장이 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윤 총장이 정무 감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정무 감각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또 2013년에 국정감사 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도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무 감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무 감각이라는 게 이제 뭐 정무수석도 있듯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즉 국민의 여론이나 정치권의 반응이나 이런 걸 잘 살펴서 눈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무감각이라고 하는 네. 것인데. 네. 그렇다면 정무감각이라는 것은 뭐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공무원들이 저는 정무감각이 있다는 것 자체는 자칫하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더군다나 검사는. 그렇죠.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검사는 정무감각이 없어야 되죠. 사실 우리 사회 곳곳이 어떤 면에서 관료조직이 저는 정무감각이 없어야 된다 봅니다. 그동안 사실 문제가 됐던 게 과도한 정무감각이라는 걸 포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상임위 이제 국감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저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막 큰 소리로 떠들면 이야기를 하면 실제 나와 있는 기관장들은 뭐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당하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 총장이 어제 대검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닌가. 만약에 각 기관장들이 정말 자기 기관들을 다 꿰뚫고 있고 업무를 꿰뚫고 있다라면 굉장히 자신이 있어요. 뭐 말은 하는데 뭐에 대해서 그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가 다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사실 질타를 받는 겁니다. 원래 국회의원들이 저는 이제 국정감사장 가서 기관장들을 좀 기죽이는 게 처음에 기관장들한테 세세한 걸 물어봐요. 잘 모르면 아니 기관장이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이제 따지거든요. 그럼 기관장은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사정기관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수상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그 네. 당당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조직을 장악을 하고 그 조직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당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정무감각이 없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자꾸 자꾸 어떤 검사나 저런 사람들한테 정무감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자꾸 정치검찰이 되라 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한편에서는 정치검찰 욕하고 예.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왜 정치검찰처럼 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김광석 변호사 저는 네. 어쨌든 하루 늦게 대검 대변인실 통해서 해명을 했잖아요. 네, 네,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전무 감각이 조금씩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좀 늦기는 했지만, 타이밍이 늦기는 했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본인 자체가 국감에서 한 얘기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관련된 얘기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이 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굉장히 압력을 가했다. 간섭을 했다. 영향을 받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는 자신이 다뤘던 사건과 관련해서 기준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그 진화에 나섰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무감각이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정무감각은요. 이제까지 어떤 검찰총장이랄지 검찰 수뇌부들이 전에 예. 너무 정무감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욕을 많이 얻어먹은 거죠.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듣기도 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을 수사하는 검사가 이제 정무감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정무감각이 있다는 건 의미는 저는 한편으로 볼 때는 본인이 굉장히 당당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 네. 그게 바로 어떤 정무감각을 앞세워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윤석열 총장은 국감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어긋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그제 국감에서 봤다시피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의견과 다를 때는 네. 당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정무감각이 없었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개혁 조국 장관 사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요. 윤 총장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공수처장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요. 뭐 인사추천위원회 지금 이 구조로 보면요. 문재인의 홍익검찰 탄생이에요. 괴물입니다.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지만 추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합니까? 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된다면은 새로운 부패 대처 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검찰이 힘 빼기에 동의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반갑지 않죠. 네. 반갑지 않지만 국민의 여망이 있고 또 정치권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봐요. 특히 이전에 이제 검찰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를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문무일 전 총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표명을 했어요. 또 국감 때 뭐 공수처뿐만 아니라 마약수사청이랄지 금융수사청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둬서 검찰의 권력을 좀 분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제 그렇게 되면 비리에 관한 수사가 여러 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부패가 더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일단 국감에서는 뭐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좀 명확히 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민주당에선 오늘 29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을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겠다 이런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뒤를 이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와 관련해서는 이분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체적으로 국회 내에서 보면은 전해철 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적입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이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면 제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전해철 의원이 처음 함학평에 올랐을 땐 내년 총선에 나가겠다 이렇게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네.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루 사이에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청와대나 민주당 내에서의 설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아직 모르겠어 원포인트 개각을 해서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한다.
라고 하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개혁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청문회 네. 통과 여부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네. 청문회 통과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청문회를 통과하는데 조금 수월하게 통과하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네.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아마 국회의원 중에 적절한 분을 찾게 되고 그중에 이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이고 예. 민정수석,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하실 때 거기서 비서관을 같이 했던 예.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드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이해도도 높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적임자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 전해철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원래는 그런 거 하기보다는 국회의원 계속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아마 설득을 강하게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마음이 돌아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언제 그러면 대통령이 법무부장을 지명할 거냐. 근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법무부의 검찰국장하고 예. 차관 불러서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하셨어요. 법무부장을 임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카드긴 하지만 그러니까 새롭게 원포인트 개각을 해서 법무부장을 임명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고 또 하나의 카드는 대행체제로 가는 것도 고려 대상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유력하게 전해철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사실 전해철 의원 아시겠지만 양전철 전 민주연구원장하고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이른바 삼철로 좀 불리고 있는데 차기 법무부 장관 이현정 의원님 네.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야구를 보면요. 네. 주로 이제 중간에 대량 실점을 하면 원래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 투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실력이 9회에 나와야 됩니다. 검증이 됐고. 네, 검증이 됐고 확실한 사람이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5회에 마무리 투수가 나온 저는 격이다. 너무 일찍 나왔다? 왜 그러냐면 이 삼철이라는 분들은 이 정부 들어서서 전부 다 자, 다 빠지자. 우리는 절대 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체의 자리를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했던 분입니다. 도원 결의를 했죠. 예. 그래서 양정철 운조원장은 외국으로 외유를 떠나버리고 이호철 씨는 사실은 뭐 전혀 뭐 공직을 맡지 않고 있고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그렇지만 내가 다른 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회의원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묘하게 이미 이제 그 이 정부가 절반을 들어서면서 지금 양정철 원장은 민주연구원장으로 민주당에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해철 의원은 다시 법무장관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을 할 때 인사를 좀 탕평 인사를 하겠다, 널리 쓰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2년 반도 안 돼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좋은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확실하게 하고 그 권력을 잡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인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정권이 갈수록 어떤 폭을 넓혀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사를 보면 점점점 더 자신을 잘 아는 사람밖에 쓰지 않는 인사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해철 의원을 지금 거의 마지막 구원 투수를 데리고 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아마 조만간 양정철 씨나 이호철 씨 같은 경우도 뭐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집권 중반기에 이미 지지도가 40% 벽을 깨져버리고 예.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 결국 믿을 사람은 내 사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전해철 의원이 이제 뭐 변호사 출신이고 또 이제 국회의원 재선을 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러면 대통령의 측근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 하면 이게 물론 뭐 돌파력은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좋을까? 그리고 너무나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들. 모든 부처가 이제 앞으로 법무부만 쳐다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법무부가 되고 한다면 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이게 어떤 면에서 부각된다고 한다면 네. 과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뭐 방금 화면에도 나갔지만 어제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가 무너졌습니다. 정치권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게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40%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진범 교수님. 예. 조국 전 장관 사태만으로 국면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투수도 이렇게 불러드리고. 1차 이제 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 예. 되는 것은 이게 갤럽에서 18일 날 조사한 결과잖아요. 예. 그리고 17일 날 그 전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를 보면 예. 4.1% 지지율이 올라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조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7일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는 4.1% 상승해서 45.5%
조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조사가 하루 사이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조사가 정확하냐 하는 부분은 뭐 당장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 방식이나 조사 대상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갤럽 조사만 가지고서 30%가 무너졌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다고, 분석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리얼미터 조사와 다르게 갤럽에서 이렇게 조사가 나온 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조국 장관 문제에 있어서 일정 부분 해결의 어떤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돌아선 중도층들이 많은 부분 돌아왔다고 보고, 다만 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이슈가 되는 게 경제 문제하고 북한 그 비핵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실망한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지지율은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의 30% 지금 39.몇% 나온 부분은 지금 이 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도 밝혔습니다만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 40%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민심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그런데 말이죠. 1시부터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원 총동원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퇴하면서 대정부 동력, 투쟁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네. 강하게 지금 한국당은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선거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가장 첫 번째로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느냐 이유가 이제 인사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 주목되는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왜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는가 하는 이유가 경제와 민생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높아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와 민생 문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꾸준하게 어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인사 문제, 대북 관계 등등 어느 이벤트로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여론은 상당히 어려워졌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경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최근에 IMF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네. 일부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1%대에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시내 나가보시면 정말 문 닫은 상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조국 사태의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와 민생 문제. 바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즉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어떤 투쟁의 동력을 높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집회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그겁니다. 결국은 지금 여론이 여당한테 실망한 층, 대통령 실망한 층이 많은데 문제는 이게 자유한국당을 가지 않는다는 데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왜 그러냐. 그만큼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보수 진영이 하나로 뭉쳐져 있지가 않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 좋은 조국 사태를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가 뭉치는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도층에 떠도는 민심은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물론 뭐 이런 집회 뭐 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보수의 어떤 결집, 그 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대안적인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들, 과연 그 모습을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보여주는가 저는 그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